본격 게시판 상담. 네, 오늘 상담은 너브리님 그리고 호유님, 꾸물님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먼저 네. 너브리님께서 준비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원래는 제가 오늘 다른 걸 준비해 왔었어요. 네. 그 저도 최근에 겪은 일이어서 초등학생, 초등학교 2학년한테 뭐 스마트폰을 사줘도 되냐. 제가 정말 최근에 저희 막내가 이제 2학년이고 네. 첫째는 지금 5학년인데 원래는 이제 6학년 때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애기 엄마가 일을 좀 다시 시작하면서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락해야 될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보니까 폰을 결국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원래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방송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네, 그런 글이 올라와 갖고 그거를 지금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아, 네. 어떤 글인가요? 네. 제목은 딴게와 점점 멀어짐. 점점. 네, 글 쓰신 분은 호빗의 지배라는 분의 글입니다. 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망사에서 온 여성 유저이고 주로 눈팅합니다. 뼛속까지 친노, 친문이고 더 민주당원입니다. 대학 교육까지 받았고 남초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을 다니며 연구직을 수행하면서 동등한 연봉을 받는 싱글 여성입니다. 남초 사이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또는 자정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오기가 싫어지네요. 예, 딴지 게시판에 오기가 싫다 뭐 그런 말씀이겠죠. 무개념 유부녀 또는 여친 글 퍼오고 그런 글에 원래 여자들은 다 저럽니다. 식의 내용들이 점점 더 불편해져서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가로치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비싼 선물 분위기 좋은 비싼 카페 좋아하고 기분파의 세상 판단 기준은 오로지 자기 자신인 여자들만 만나서 자발적 호구 경험을 가진 뒤로 여자들 원래 저래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답답하네요. 제가 너무 진지빠는 건가요? 무개념 남편 글, 무개념 주차한 남자 차주 사진, 정말 빡센 시댁, 데이트시 권위주의를 일삼는 남친, 외도 세 번째면서 총각 행세한 내 친구의 전남친, 회사에서 여사원에게 야동 보여주려는 상무 이야기, 그런 이야기 올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잘생긴 연예인 사진 올리며 1, 2, 3번 번호 달아 고르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어깨 넓은 남자와 어깨 좁은 남자 사진을 서로 바꾸어 합성해서 어깨 넓이의 중요성이라며 올려보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러링이라는 것도 결국 역지사지를 느끼며 토론의 주제로 가기보다는 상호 비방의 결과와 극단적 남녀 대립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미 간접 경험했기 때문에 의미 없다 보여지네요. 최대한 그를 가려보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거르기는 힘든 일이고 그런 분위기가 게시판 내에 완연해질 때마다 그냥 혼자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넋두리로 글을 마감하네요. 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았어요. 네. 네, 지금 이미 게시물에 답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들이 그동안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 얼마 전에 그 저쪽 펌프 관련해 갖고 예, 그런 분도 계셨었고 또 고민 상담으로도 실제 이런 글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예. 이제 몇 개 오해를 하시는 거는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건 뭐 그 많은 남성분들이 뭐 여친 마지노선 그렇게 해서 뭐 1번, 2번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 것들. 그게 근데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찌질한 남성분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예, 정신적 딸딸이? 예. 일종의 그런 거여갖고, 이게 뭐 어떤 여성분들이 이래야 된다, 혹은 뭐 이제 그걸 바라보는 여성 유저들한테 불쾌감을 줄 생각은 아마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러니까 무슨 김여사,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여성 혐오의 어떤 그 근거는 있어 보여요. 이렇게 뭐 운전 잘못하면은 네. 대체로 여성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여성에 대한 모욕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한테 번호, 그러니까 그렇게 번호를 매겨서 외모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또 분명히 그것만 보고 봤을 때는 이렇게 옳지 못한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 맥락을 따져보자면 예, 대체로 그 외로운 남성 유저분들이 이렇게라도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달래는 이제 그런 과정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네. 어깨 넓은 남자와 오좀 남자 사진을 서로 바꾸어 합성해서 어깨 넓이의 중요성이라고 올려보고도 싶습니다. 이거
최근에 네. 이번 주에 올라온 글 중에 하나가 네. 그 가슴 여자 가슴 크기 중요성에서 그 동양인 여자랑 서양인 여자가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있는 사진인데 네. 얼굴 바꾼 거예요. 네, 얼굴만 바꾼 거예요. 네. 이렇게 가슴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좀 작았는데 패션도 가슴 큰 분이 가슴을 좀 드러내는 드레스를 좀 입었고 가슴 작은 쪽은 그냥 티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그걸 바꾸니까 정말 가슴이 크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좀 시각적 좀 신기한 즐거움 뭐 이런 걸 주는 네. 거라서 그때 추천도 많이 받고 사람들 리플도 많이 달고 그랬었는데 네. 누가 이렇게 합성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장난질을 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좀 재밌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올리는데 그게 누구한테 상처를 주거나 좀 그런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죠. 사실 저희도 뭐 가끔가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얘기했던 대머리 얘기도 사실은 누구 하나 머리 네. 모양만 바꾸니까 사람이 확 달라진다.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외모로만 판단한 얘기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혹시 호요요님이나 플로리에님은 그 여자들이 좀 많은 사이트나 커뮤니티 네. 이용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딴지 말고는 지금 활동하는 데가 없어요. 저도 그냥 친구들이랑 하는 단체 채팅방 정도가 여자애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여초 사이트나 아니면 여자들의 그런 단체방에선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는지도. 제 친구 한 명은 직장생활 조금 힘든 사람이 한 명 있나 봐요. 상사 중에서. 그 사람이 자꾸 그런데요. 뭐 걔 친구 결혼을 최근 했는데 네. 야, 뭐, 이제는 아줌만 해?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진다는 거예요, 말을. 자기는 그런 게 너무 짜증난대요. 보통 공감을 해줘야죠. 그런 말 하면서 같이 기분 풀고 이러는 거니까. 같이 네. 씹어 대면서. 같이 그냥 미운 놈인 게겠죠. 네. 네. 그러니까 미운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니까. 이 글에 댓글들 많이 달렸던데요.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뭐, 좋은 글이네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척 하는 사람들 많네요. 정당한 주장이십니다. 또 뭐, 캬, 사이다. 정 불편하면 차단과 메모도 하나의 방법일 듯 싶습니다. 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 저는 차단이나 메모를 그렇게 활용을 하는 편은 아닌데 진짜 네. 가끔가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씩은 보여요. 오히려 유배지 가는 사람들은 별로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네. 뭔가 이렇게 차별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정말 이제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참 진짜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속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댓글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겁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던데 이 댓글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댓글이죠. 네, 아니 정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습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네. 어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 어떤 뭐 체형이랄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농담 삼는 거. 굉장히 오래된 관습이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일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이거를 무슨 관리자나 운영자가 나서서 이게 바람직한 거다라고 꽉 무슨 이렇게 꽝 하고 못을 박는 순간 또 지나치게 비장한 사이트가 돼서 사이트 자체가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수는 반복되지만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이렇게 누군가를 깨닫고 알아가고 이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남겨주신 호빗의 지배님은 이런 내용의 글들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대화인 거니까 이걸 통해서 또 뭐 일반적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농담을 했던 분들이 좀 뭐 반성도 하고 볼을 넘지 않게끔 주의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절이 싫으면 중이 고쳐야죠. 중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점이 안 좋다라는 걸 고쳐야지 그냥 나가면 정말 안 좋은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냥 자기만 뭐 떠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비슷한 생각들의 중들끼리 중들이라고 자꾸 또 하니까 뭔가 좀 또 종교적 비하 내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이런 여혐이나 뭐 이런 성향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내는 남자분들도 지금 딴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항상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쵸. 너무 안 좋은 분들만 많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런 분도 있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분이 자기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라고 싱글 여성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좀 묘사를 하셨는데 네. 이런 분도 딴 게 있네 하면서 그쵸. 또 이런 분이랑 또 맞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네. 전 친구한테 가끔 혼나요. 왜요? 저도 약간 좀 이런
생각 없이 마초적인 아. 농담들을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네. 막 이렇게 던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라라면서 이제 많이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반감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네. 그 친구의 얘기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약간 좀 그 남성 위주의 사회로 있었기 때문에 네. 너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너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농담을 그나마 오랫동안 지내왔던 우리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알게 모르게 너한테는 네. 이미 약간 좀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네. 그게 이미 심어져 있는 거니까 네. 그걸 조금씩 고치라고 이제 그런 네. 게 좀 혼이 나긴 하는데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살짝 기분이 나쁘다가도 아, 문제 이제 이런 분들이 확실히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뭐 개구리는 다 네. 하는 것처럼. 그럼요. 그런 걸 올리셨던 분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여성에 대한 혐오 때문에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재밌어 보자고 몇 명 재밌어 보자고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농담이 정당화되려면 그 농담을 듣고 기분 나빠하실 분들의 마음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 상호 어떤 작용 반작용의 어떤 결과물을 드린 거니까 네. 누구 한쪽이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다만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자기가 이런 농담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 좀 아 이거 좀 심하다 싶었던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이건 공감 능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글을 봤냐면 사진이었는데 네. 고속버스 아닌가 한번 버스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술에 너무 취해셔가지고 네. 뭐 스타킹도 신고 치마를 입으셨는데 이렇게 너무 널브러져 있는 사진을 올려서 누가 찍은 우리 게시판 유저가 찍었는지 아니면 또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퍼온 건지 네. 그런 사진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여성분이. 그래서 이건 제 공감 능력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뭐 좀 가슴 사진을 바꿔본다든가 뭐 연예인 뭐 가지고 여친 마지노선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거는 공감 능력이 있다면 야 범죄잖아. 이게 예 네. 그래서 그거 그런 리플에 그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예 네. 그거 막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다른 분들한테 막 실망이다 이런 리플도 있었고 그 게시물 조치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네. 반대 많고 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거 보면서 이걸 이제 올리는 분들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농담이네 뭐네 뭐 이렇게 어떤 변명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좀 자기 이런 건 자기 아는 사람이라든가 자기 일을 생각은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불쾌한 게시물이다라고 그때 네. 느꼈었어요. 네, 그 충분히 그럴만하네요. 저희 게시판에 즐겁자고 모인 건데 즐거울 땐 즐겁더라도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호간에 일종의 그 정보 공유 차원에서라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필요하다면 싸워가면서 그렇게 서로 의견을 이렇게 합치를 좀 시켜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호유님께서 준비하신 상담 글은 어떤 글인가요? 네,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떼어내는 방법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그런 걸 네. 가져왔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어요? 몰라, 힘들어요. 네. 힘든 것 같아요. 네, 글을 올려주신 분이 헬스장에 요새 다니는데 네. 좀 등치가 있으신 분이래요. 네. 뭐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다니시는데 한번 가서 좀 꾸준히 다니시는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좀 인사도 하고 네. 자주 보는 얼굴들과 좀 친해졌더니 그 뒤로는 좀 너무 귀찮게 하더래요. 이렇게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해봐라 한다던가 아주머니들이 또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좀 네. 훈수질? 훈수를 두는 거죠. 뭐 일종의 선배니까 뭐, 네. 뭐 또 꼰대질과 비슷하게 뭐 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으면서 예예 뭐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매번 이러니까 자기는 헬스장에 머리를 비우면서 운동하고 싶을 거고 네.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헬스장에 계속 다녀야 되나 날짜도 많이 남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헬스장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떼어내야 되냐 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리플에 뭐 무시해라라는 말들 하시지만 이미 이분이 이분들과 친한 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기가 지금 너무 곤란한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네. 어렵죠. 플로리님이 좋은 방법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헬스를 요새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는 그런 푯말이 붙어 있어요. 트레이너 외에는 뭐 교육을 하지 마세요. 지도를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되게 많은가 보네요. 훈수질이. 네. 네. 특히나 아마 저는 여자라서 딱히 이렇게 말 거는 그런 사람이 트레이너 말고는 없는데 남자분들끼리는 약간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자세가 약간 좀 내 기준과 다르다 싶으면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점점 이제 참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예 그냥 관장님이나 뭐 트레이너 외에는 지도를 하지 않게끔 붙어 있어요. 네. 그게 합리적이네요. 네네. 그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미술시장에서도 그런 안내문을 좀 붙여달라고 몰래 부탁을 해도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저는 그 반대 글도 봤어요. 어떤 다른 유머 게시물 중에 네. 헬스장에서 무료로 뭐 PT 받는 방법 해가지고 보면은 헬스장 가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운동하시고 외로워 보이시는 람보 아재들 있다고 그분들한테 친한 척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지나다니면 이제 점점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개인 트레이너가 된다. 네, 그 꿀팁이다. 막 이런 글도 봤어요. 네. 사람에 따라서. 그러네요. 그런 걸 또 그렇죠. 이용해 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귀찮아서 좀 떼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골프 연습장에도 항상 개인 강습 금지도 있어요. 네. 코치 이제 골프장 소속 프로한테만 강습을 받도록 하는 있고 스키장에도 개인 강습은 금지하고 있고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다른 이야기 하다가 개발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좀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걸 금지하는 걸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이용자들의 그 건의로 인해서 이런 규칙들이 네. 생겼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게다가 제대로 배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야매면은 네, 야매. 야매로 잘못 배우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치거든요. 그쵸, 자세가 잘못되면 운동이고 스포츠다 보니까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습관은 네. 처음에 야매로 흔히 배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누가 책임지나 맞아요. 곧 그걸 교정하려면 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도 맞아요. 하고 병원비도 습관도 잘못 들면 네. 허리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생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도 헬스를 예전에 등록을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저는 트레이너분한테 배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빡세서요? 네. 이게 저는 워낙에 좀 근력이 없기도 했고 좀 말라가지고 힘든데 아 이거 더 할 수 있어요 막 하는데 죽겠는데 이거를 그분은 그 트레이너 닉네임이 헐크였어요. 헐크 선생님이 아 이거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전 죽겠거든요. 원래 다 그래요. 그래야죠. 한 개만 더 한 개만 저는 더 저는 이렇게 좀 적당히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아 이건 해야 된다고 몇 세트 한 번 더 할까요?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PT 해주시는 전문 트레이너분들은 그런 거 하라고 그렇게 역할 해주시라고 또 있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 PT 시간이 아닐 땐 혼자 해야 될 때는 네.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왠지 주변에 없고 저 혼자 이렇게 비리비리한 애가 헬스장에서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왠지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네. 쟤는 저래가지고 뭘 마치 멋있는 것처럼 혼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뭔가 아저씨 맞아. 같은 분들이 와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좀 해줬으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보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네. 근데 어색한 게 싫어서 네, 네 혼자 하면 또 어색하기도 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 저러고 있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예, 그런 거죠.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주시니까 외로워서 잘 안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지? 아 근데 헬스장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기 성격에 따라 미용실 뭐 네. 옷 고를 때 이런 데 아 나한테 좀 신경 좀 꺼줘 이런 사람들을 요새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미용실에서도 머리 잘라주신 분이 나한테 말 좀 걸지 말고 그냥 머리만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네. 미용사분이 계속 말 걸고 요새는 뭐 어떠시냐 뭐 이런 것들 하면은 귀찮아서 그 잡지를 그냥 펼치거나 이렇게 나는 지금 당신 누구 대화하기 싫다라는 걸 좀 티를 내면서 뭐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자주 다니는 데만 꾸준히 가고 내 성향을 알아주니까 그런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많죠. 네. 요즘에 또 뭐 음식점 같은데 또 뭐 혼자 가기 레벨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땐 옆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 반대 입장에서 제가 이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 이 사람 귀찮게 여기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저번에 단골 손님 우리 뭐 마시는 거 막 갖다 주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 좀 귀찮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아 귀찮지 않았어요 그런 걱정을 미리 하세요 네. 같이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미용실 있잖아요 네. 미용실 같은 데 가면 되게 막 한 서너 명이서 막 달려들어서 비싼데 외투 받아주고 차 이렇게 주고 맞아, 맞아. 막 이렇게 막 그러는 미용실들이 있어요. 아 그런데 좀 부담돼서 가기 싫더라고요. 요새
큰 미용실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저는 그냥 동네 미용실 가서 뒤에 이제 파마하신 아줌마들이랑 그 미용실 원장님이랑 수다 차라리 손님이랑 제 머리는 그냥 깎아만 주시고 오히려 파마하고 기다리시던 아주머니들이랑 이 원장님이 수다 떠시는 게 제일 편한 거 같아요. 그렇죠. 듣고 있는가? 네. 네. 그럼 온갖 막 누구 딸의 얘기나 막 이런 얘기가 맞아요. 네. 특히 좀 나이 드셔 좀 외로우신 분들이 찜질방 사랑, 뭐 사랑 사랑 찜질방이나 뭐 미용실 이런 데서 막 만나서 헬스장 이런 데 만나서 막 서로 이야기 나누시잖아요. 네. 어, 오늘도 왔어? 막 이러면서 한 분이 없어지면 반드시 뒷담화가 나. 네, 최근에 봤어요. 너무 이렇게 막 받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카카오 택시, 카카오 블랙이라는 거 부르면 문을 열어줘요. 아, 그래요? 내려서 기사분이. 아, 과잉이다, 그런 거는 좀. 아, 너무 불편해서 저는 안 맞더라고요.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무슨 베니건스 같은데, TGI. 아, 무릎 꿇고. 아, 무릎? 네, 무릎 꿇고 주문을 받는데, 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분은 그냥 뭐 알바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라고 뭐 되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얼마짜리 그냥 밥 먹으러 온 사람인데 같은 사람으로서 같이 꿀어야 될 것 같고 진짜 불편해요. 그분들 딴에는 이제 서로 눈을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바라보기 위치.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 받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곤란하죠. 그니까 문 열어주고는 것도 그렇고 무릎 꿇는 것도 그렇고 그건 불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시를 타는 이유는 어딘가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거기서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뭐 딱히 기분이 좋을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점에서는 당연히 친절하고 뭐 정갈한 음식이 맛있어야죠. 네, 그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 네, 택시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논점을 흐리지 않는 서비스가 좀 필요했어요. 네. 미용실도 네. 차 안 주고 코트 안 받아도 되니까 5천 원만 더 쌌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제가 가는데 8천 원인데 아, 5천 원이 싸면 3천 원. 넘어가죠. 네. 네. 꾸물님이 준비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골라온 글은요. 네. 독자 투고에 있는 고민 카테고리의 글이에요. 네. 그 제목은 회의 시간에 건의는 하지 마시오. 뭐요? 회의 시간에 왜 건의를 안 하지? 네, 이 글을 쓰신 분은 텃밭 스토커라는 분이시고요. 네. 뭐 약간 글을 요약을 하자면요. 이제 근무하는 회사가 원래 개인 기업이었다가요. 네. 작년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고 해요. 규모가 커졌나 보네요. 네, 뭐 사장님이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그 얘기는 어쨌거나 개인 사업자로 세금 내는 것보다 법인 사업자로 내는 게 세금이 덜 낸다는 얘기일 테고 네. 그 얘기는 아마 그 매출 기준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일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 이사님이 예, 개인 기업에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이사님이 올해부터는 매주 한번 우리도 회의라는 걸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그냥 회의 같은 거 없었다가 2월 달엔 그냥 술만 마시는 회식을 했다가 이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회의를 시작했다고 한 합니다. 1시간이나요? 네, 그러니까 한 시간을 일찍 출근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아, 그러게요. 네. 네. 왜 근무시간을 하죠? 그러니까요. 네. 첫 회의 때 그 이사님의 말이 건의는 하지 마시오라고 이제 못을 박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회의의 주제는 아니지만 둘러앉는 그 순간 그 말에 가슴이 콱 들어찬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회의라고 해도 그 일주일간 현장의 각 부서 뭐라고 해봐야 뭐 네 개의 파트인데요. 네. 뭐 각 생산 현황이나 발주할 거, 진행 예정, 출고 이런 걸 얘기하는 회의라고 합니다. 네. 뭐 마켓 운영하시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 회사는 약간 뭐 생산이나 현장 설치 네. 위쪽에 관련된 제조업도 예, 그런 제조 쪽 네, 같아요. 현장도 있고 일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이 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회식이든 회의든 하면 현장 상황을 듣고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네. 출근 시각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하는
회의조차 건의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되게 좀 화가 난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일방적 회의네, 그야말로. 그냥 메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 내용이 뭐 생산 현황이나 뭐 발주, 네. 진행 예정 출고 이런 건 회의라기보다는 약간 보고 같은 느낌이 그쵸. 좀 많이 드는데요. 그걸 꼭 모여서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마지막에 쓰신 글이 우리 회사는 딱 대한민국의 축소판 견본이라는 생각이 늘상 든다고 합니다. 뭐 우리 회사만 이럴까? 수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우리랑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딴지 벙커원 같은 회사들도 있겠지. 어떤 뭐 회사인데요? 뭘 알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러게요? 이 건의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이제 직원들이 뭔가 자기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렇죠. 뭔가 이제 불평이나 회사의 어떤 대우, 처우 개선 이런 요구를 할 텐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건의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사가. 그건 일종의 노사 간의 문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는 뭐 그런 네.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글을 이제 제가 좀 읽고 정리를 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마지막에 물론 네. 딴지 벙커 같은 회사들도 있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환상 같은 걸 갖고 네. 맞아요. 되게 이상적인 회사. 이 저희의 진심을 네.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이거 네. 되게 고민을 했어요. 네. 아, 저 어제도 그 데려다주신 분이 네. 그분도 헬조선 그 탈출을 좀 도모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민 생각하시는 네. 네. 그런 분인데 제가 그러게요. 저도 직장 다 때려치고 이민 준비나 열심히 해볼까요? 막 이러니까 아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시면서 그러세요라고 해서. 네. 아, 거기서 웃으면 어떡해. 그래서, 저희 편집부도 그 회의를 해요. 원래 좀 안 했다가 했다가 했는데, 최근에 제가 좀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원래는 아침에 회의를 했었다가, 아, 물론 뭐, 일찍 출근해서 회의하는 아침 회의가 아니라, 그래서 요새는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이슈나 기사감 등을 이제 논의하는 게 좀 주 목적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밑에 직원들은 이야기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편집부도 밑에 직원들이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회의야. 네.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회의가. 아, 저 방송에서 네. 상담이나 뭐 토크글 중에 회사 관련된 글을 절대 가져오기 싫었어요. 그래서 회사 관련된 얘기는 안 하더라고, 공개방에서. 그러면 네, 이야기가 네. 어떻게 펼쳐질지 네. 두렵기 때문에. 네. 회의 때 꾸물림 되게 무서워. 그리고 뭐 자성자박을 한 것 같다. 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업무적인 주제가 없더라도 좀 되도록이면 직원들의 근황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일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 좀 요새 뭐 하냐, 아니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야, 너 요새 뭐 하냐? 꾸물님 딱 그렇게. 아마 예, 제가 요즘 회사 생활 편하냐? 뭐 이런 거. 일하기 싫으냐? 뭐 이런 거. 아유, 오늘 재밌네. 네. 아, 이 글을 괜히 갖고 온 거예요. 네. 듣는 분들은 아마 제가 그럴 줄 알고 오해를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네. 회의는 요즘에, 예, 꾸물 기자가, 예, 딴지부 팀장으로서. 네. 그니까 저도 회의를 네. 정기적으로 주관은 안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들어가는데, 요즘에 제가 회의를 들어가면 약간 그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움. 예.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입사한 지, 딴지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회의 시간이 일종의 그 어떤 자기의 뭐 재능? 뭐 그런 순발력? 그런 거를 경쟁하는 네. 그야말로 그런 장이었어요. 네. 얼마나 더 뭔가 무슨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기가 갖고 있는지. 그래서 서로 막 얘기하려고 막 얘기하다가 또 막 그 회의 시간이 길어져갖고 술자리로 이어지고. 네. 그러면 술 먹고 싸우기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난장판이었었거든요, 회의가. 네.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뭐 좀 참신한 얘기를 하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회의를 들어가면 정말 직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제가 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친구들이 이제 뭐 꿈을 기잖아 아니면 뭐 죽지 않는 돌고래 편집장이나 그 꾸물님 다 무서워서 그런 거죠. 네. 네, 사실 네. 예. 편집장님도 네. 막 제 앞에서 말을 잘 못하시는 될 때라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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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회의라는 게 그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점을 다른 사람이 뭔가 사실은 이제 덧붙여주기를 지적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더 내가 낸 안건이 더 발전되길 바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그 회의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회식도 이제 안 하고 주로 이제 좀 제각각 노는 편이고 저도 웬만하면 보고만 좀 받고 팀장들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제가 사실 회의를 하는 것이 좀 싫어해요. 뭐 좀 그러는 편인데 직원들 입장에서나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의외로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또 되게 굉장히 이런 어려움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밥도 같이 잘 못 먹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회의 시간에도 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또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뒷담화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뒷담화도 좀 해야 되고 이럴 텐데 뭐 딴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회의들을 이제 자주 이제 어쩔 때는 많이 참석을 하고 술도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자주 먹었죠 그동안. 사실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저는 딴지의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은 생각보다 되게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경직된 그런 걸 은근히 많이 딴지가 의외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다 꾸물림인 것 같아요. 꾸물림 네. 되게 막 회의 들어가게 내려 깔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직원을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막 할 말 있으면 해봐 막 이렇게 오늘 그런 거 가져오셔가지고 그런 걸로 네 하죠. 이게 회의가 성격이 되게 다른 회의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이게 정말 시급한 일을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결정이 꼭 필요한 아니면 진짜 브레인스토밍 많이 하면서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도모하는 그런 회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개발순대님 회사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회의가 주로 있을 거고 아마 업무는 다들 각자 하는 거니까 맡은 일.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딴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섞이고 오히려 좀 말랑말랑 회의가 많이 필요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은 결국은 편집장님이랑 회사의 운영 차원에서 의사결정할 문제는 따로 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편집부 회의 같은 경우는 더 말랑말랑하고 우리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니까 즐거운 회의들이 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또 그런 이야기 진짜 뭐 부편장님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런 뭔가 이런 거를 시도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까이더라고. 막 되게 비난을 받고 좀 혼자 하는 거에 더 익숙한 아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은근히. 느낌도 있고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가면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좀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방송 분위기 좀 묘한데? 다 꾸물린 때문에 그래요. 애들 좀 그만 걸고라고. 그게 완벽하게 사실이 아니면 괜찮을 텐데. 일부 사실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딴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서 겪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 하나의 과도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좀 그런 지점도 있는데. 아까 뭐 얘기했었던 그 어떤 의사결정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회의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제를 하거나 이제 진행을 또 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회사가 어떤 전통적인 뭐 과정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그런 일이라면은 이제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걸 좀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최근도 아니에요. 꽤 오래 전부터 이게 나는 좀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기사로 올라갔는데 되게 반응이 좋은 막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좀 없는 관심 분야가 좀 다른 거에 있어서 이게 좋다 어떻다라고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기가 요새는 조금 확신을 잘 못 갖게 되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게 최근도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가 갖고 온 글도 그렇고 그 회의 자체가 회의를 하려는 사람은 말을 꺼내고 자신의 얘기를 하기가 쉬운 사람들은 회의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회의를 아무래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편집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회의를 또 하기 싫어하시고 이제 물론 그 회의라고 하는 거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어떤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좀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살이 붙거나 뭔가 좀 쳐내거나 하는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서로 알지 못하는 각자의 뭐 애로사항이나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공유하는 목적의 회의였으면 좀 좋긴 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점심을 먹고 한 30분 이내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좀 하는 편인데 이미 늦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봤자 이야기는 사실 아까 잽싸겠다 했는데 일단은 그 뭐야 그 회의 주제를 아마 꽤 한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래 그 내가 해야 될 거를 대신했던 거라 예,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딴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특히 콘텐츠 관련해서 회의는 원래 이제 그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대신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콘텐츠 관련된 건 사실 어쩌면 회의가 불필요할지도 몰라요. 워낙 개인적인 거라 그 재밌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규격품처럼 나올 수 없고 의미 있는 말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회의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듣고 이제 그거를 승인하냐 마냐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게 주로 딴지일보에서 회의의 주 뭐 내용인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던 제가 하는 게 맞죠. 네. 아, 금방 얘기한 것처럼 먹고 사느라 힘들어갖고 특히 과태료 때문에. 네. 어쨌거나 이거 왜 우리가 지금 그 내부 고발자가 나온 것 같아 지금 내부 고발을 그렇다고 회의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지금 막내 기자가 한 게 아니라 네. 참 묘하네요 왜 이런 글을 가져와서는 네. 네, 이런 걸 언제 나오나 한번 했어 네. 아, 네. 네. 빨리 어떻게 끊어봐 어떻게 하죠 준비하신 마무리는 어떤 거예요? 네, 말 하시죠 아. 그래, 앞으로 애들한테 잘해줘.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있어. 앞으로 제가 좀 잘하고, 조금 더 이제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수직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꿈을 사과하고. 규제 개혁과 적폐를 해소하고, 사람이 먼저인. 너 때문에 네 밑에들 방송 이거 안 들을 것 같은데? 아, 모르겠네요. 진짜 아까 개발 선생님 말처럼 애들은 아주 가식적인 사람 뭐 이런 얘기가 아, 뿌듯하네요, 오늘. 오늘 안타까운 꾸물님을 위해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먹여드려야 될 것 같아? 너 무슨 생각으로 했니? 토크나 상담그램 회사 관련 이야기는 안 가져오는 걸로. 이런 분위기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겠죠? 굉장히 꾸물이 그 총수님 깔라고 지금 이걸 가져온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 자리 없는 사람을 저는 깔려 가져온 건데. 다른 회사는 이제 뭐 규모나 아니면 이게 뭐 팀별, 부서별 회의급의 어떤 규모에 따른 회의가 아니면 의사결정의 회의인지 아니면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회의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무슨 차이와 건의사항은 회의 때 필요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내부고발이네 내부고발로 이렇지 우리부터 잘하자는 게 네,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네 사과 방송과 함께 잘하면 되죠 네. 아주 여러 사람이 엿 먹었어 지금 네. 네, 아무튼 뭐 오늘은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네. 네. 식사하러 가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신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심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지도 모릅니다. 소심하다는 건 마음의 픽셀 수가 많은 거기 때문입니다. 모니터의 픽셀 수가 많으면 해상도가 높아지듯 마음의 픽셀 수가 많으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소심한 게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을 공격하거나 스스로를 자학할 때 그때는 딱 픽셀의 개수만큼 날카로운 흉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너블이었습니다.